네, 우프다 센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프다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의미일 텐데 센 이름 누구의 이름인가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 네, 아 가명입니다. 네, 가명이에요. 가명인데 이렇게 웃픈 이름을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 참 불안하시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인터넷 여성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네. 택배 등을 주문할 때이 주문자 명을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문자 명에 조금 센 이름, 좀 남성적처럼 보이는 이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름들입니다. 뭐 그렇네요. 이춘재, 뭐 김근척, 신혈균, 그 사마철, 장동진. 네, 장동지 이런 이름들이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 모음들이 리스트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안정잔치인 셈인데 이렇게까지 사용해야 되는 참 여성의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 저 이름 보면 저 같아도 아, 여기에 여성이 살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안할것 같은데 택배 주문 아예 그 품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바꾸는 경우도 예, 있다면서요. 그 품목에 보면은 네. 보통 뭐 비타민, 화장품 이런 거 적혀 있는데 네. 화장품 하면은 여자가 사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구류나 뭐 남성용 트레이닝복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입구에 아빠 구두 하나 내놓는 거 정도는 고전적인 방법이겠죠. 네, 사실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가 여성들을 노린 범죄들이 많고 최근에 뭐 CCTV 공개된 것만 봐도 제가 봐도 정말 아찔하거든요. 예,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수 없는 나라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요. 지금 전국에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범행의 타켓이 되기도 하는데, 뭐요 근래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강남 논현동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죠. 또 혼자 사는 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 시도하려다가 엊그제 검거된 사람도 있지. 뭐또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음식 주문한 여성한테 마음에 든다고 계속 그 치근덕거리는 그런 남성도 있지 등등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저런 이름도 오죽하면 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요즘에 여성들이 쓰는 게요.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요. 야, 문 닫아. 남성 목소리로. 문 닫아. 혼자 사는 것처럼? 조용히 해. 이런 거. 누구야? 이런 거를 여성들이 녹음으로 해가지고 누가 밖에서 들으면 마치 남성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오직하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 정말 이거 상당히 심각한 지금 사회현상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물론 남성과 같이 살긴 하지만 일부러 신발도 안 치워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들 많이 불안감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도 이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여성이 느끼는 불안이 35.4%가 불안하다고 느꼈다고 조사가 된 겁니다. 이는 남성 27%보다 8.4%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비율이 무려 여성 중에 57%나 됐습니다. 네, 사실 불안감, 뭐,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 신발 놓고요. 녹음 파일도 틀고요. 택배 이름에 뭐, 이렇게 센 이름 같은 거 적고. 팀장님, 이거 도움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요. 네. 아마 이름을 쓸 바에는 저렇게 뭐 쓰지 말고 김형사, 김검사, 김판사로 쓰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경찰에서는 1인가 여성 가정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아마 앞으로는 아마 신림동 CCTV 사건처럼 그 직접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간미수 적용한다는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떻든 방범 시설이라든지 CCTV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 여성이 사는데 좀더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피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여성분들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여성 귀가 도우미를 안심 적극 귀가 예, 서비스요.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좋은 방법 같아요. 예. 네. 왜 대책을 여성들이 마련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